안녕하세요. 초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카톨레아 보이시나요?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, 바크에 심어져 있어요. 지금 튼튼한 편이에요. 얘가 지금 싱싱하고, 뿌리도 싱싱하고, 잎도 싱싱. 꽃 자체가 색감이 너무 밝죠? 예쁘죠? 카톨레아라고 합니다. 난초 종류예요. 키우시는 거는 다른 난들하고 똑같아요. 뭐 대충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 주고 햇살 방 그늘이나 베란다 정도는 해가 들어와도 괜찮아요. 더 좋아요. 예, 거쳐 들어오는 햇빛은 괜찮은데 바로 받으면 잎이 타요. 그러니까 밖에는 햇살이 너무 뜨거우면 타고, 베란다에는 괜찮아요. 햇살이 있으면 더 좋아요. 보통 한 일주일에 한번물 주면 됩니다. 저면 간수로 이렇게 물에 담아 놓으면 한 열흘 안 줘도 되고요. 또, 여름에는 조금 더 자주 줘도 됩니다. 카톨레아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얘는, 꽃이 너무 화사해서 그런지, 향은 없어요. 향이 그닥 있는 줄 모르겠어요. 은은한 향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되게 진하지는 않아요. 향이 없는 듯 싶어요. 꽃이 예뻐서. 이렇게 지금 자구가 몇개 되는데요. 지금 이렇게 올해 얘가 자구가 나오면 내년에 얘가 여기서 꽃이 나와요. 보통 카톨레아들이 그래요. 또 어떤 애들은 자구가 나오면서 꽃을 물고 나와요. 물고 나오는데, 얘는 지금 요 한쪽에 있으면 피었네요. 주홍 카톨레아를 보여드렸습니다. 초록이었습니다. 감상하세요. 이거 키우시는 분 계시죠? 또 다른 거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초록이었습니다.